자, 이제 아이스크림 접기를 잘하는 법을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삼각 접기를 해서 이렇게 가운데 선이 나 있어요. 그죠? 가운데 선이 나 있는데 이 선이 나 있는데 맞춰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접어야 되는데 여기 부분을 여기에 맞출 거예요. 이 선이 여기 와서 딱 여기에 맞출 거예요. 그러면 양 손가락으로 왼손 오른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 선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운데 선에 맞춰요. 그래서 선을 먼저 맞춘다 그랬죠. 맞추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안 돼, 아직은. 누르기 전에 여기 부분, 뾰족한 부분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살짝살짝 눌러가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 있죠. 여기 뾰족한 부분이 넘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오른손, 왼손을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보고, 이렇게 멀리 가보다가 이만큼 갔을 때 살짝 눌러보면은 거의 선하고 맞아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부분이 잘 맞는가 봤을 때 가운데 선이 넘어가지 않게 가운데 선이 살짝 보이게 맞는가 보고 누르고 난 다음에 조금씩 더 눌러주는 거예요. 조금씩 선을 맞춰서 조금씩. 이렇게 넘어가 있으면 이렇게 빼서 눌러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조금씩 당겨서 눌러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맞는지 확인해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운데 선이 검정색 선이 보이죠?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맞추려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살짝 가운데 선이 보이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접었죠? 그런 다음에 냄펜으로 다림질 위로 꾹, 아래로 꾹.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볼게요. 반대편도 여기 선을 요 가운데 선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를 잡고 이렇게 선을 맞춰봐요. 맞춰보고 넘어가지 않게 맞춰본 다음에 여기가 맞는가 보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뾰족한 부분이 맞는가 봤는데 이렇게 넘어가 있다. 이렇게 넘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뒤로 이렇게 살짝 당겨서 왼손 오른손 다 뒤로 당겨서 당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안으로 붙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움직이면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맞았구나. 그러면 살짝 눌러보는 거예요. 살짝 눌러서 아, 뾰족한 부분이 맞았구나. 맞추고 이 부분도 가운데 부분도 맞았구나 했을 때 이렇게 조금씩 눌러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누르면서 넘어가 있으면 이렇게 뒤로 당겨주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앞으로 밀어주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맞췄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보이죠, 선생님이? 이렇게 접는 게잘 접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맞추려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건안 돼. 이렇게 정확히 딱 붙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딱 붙였어요, 정확히. 그런데 이렇게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너무 붙이려다가 넘어가는 것은 안 돼. 이렇게 가운데 선이 선생님이 까맣게 그린 선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넘어가지 않게 접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 위로 한 번씩 다림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야지 아이스크림 접기가 잘 접히는 거예요.